자, 오늘 보실 영상은 기상 스킬을 하나 채용한 1 기상 2 기류 스킬 트리에요. 이 기류 스킬은 뭐냐? 역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역류는 뭐냐? 회오리 걸음이나 몰아치기나 바람 송곳이나 칼바람에 있는 역류 트라이포드입니다. 기류를 가지고 있을 때 주는 피해가 증가되는 트라이포드예요. 자, 그래서 2 기류 펼치기와 내려찍기를 채용을 하고 4 역류 회오리 걸음, 몰아치기, 바람 송곳, 칼바람 요런 스킬들을 채용하는 스킬트리입니다. 심플하고 좀 더 빠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딜을 우겨 넣어야 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스킬트리입니다. 특성은 치명특화 1대1이나 저처럼 저주받은 인형을 넣는다면 지금 여기에는 1대1이지만 치명을 1500 정도, 나머지는 신속 정도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명 신속 비율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각인 하나만 바꿔주면 될 정도라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 각이든 질풍노도를 채용하기 때문에 기본 이송 속도 증가량의 30%만큼 치명타 적중률이 올라가고 공격 속도 증가량의 90%만큼 치명타 피해량이 올라갑니다. 지금 칼바람의 벼락, 몰아치기의 우레같이 극치피 트라이포드가 있는 스킬은 예눈을 채용 시 딜이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킹 딜을 이 칼바람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칼바람 딜은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눈을 넣어서 나머지를 치피를 땡겨봤는데도 DPS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눈은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 세트는 각성 1을 채용할 수 있다면 2각을 채용한 신속 1500 정도를 준 지배 세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악몽 6세트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석은 올 9렙으로 채용을 해놨는데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 하면은 몰아치기, 칼바람 요 정도는 좀 빨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킬을 좀 볼게요. 펼치기, 일단 기류 스킬입니다. 기류 발생에 만화 순환까지 줬어요. 이런 식으로 만화를 돌려봤거든요. 신화급 집중 하나 룬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행 룬 좋습니다. 자, 내려찍기입니다. 내려찍기도 역시나 기류 발생. 저는 햇살 방출을 2특포에 찍어놨는데 이거는 이동기로 쓰실 분은 낙뢰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3특포는 꿰뚫는 일격을 채용 중입니다. 강인함 같은 경우에는 피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9초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류 스킬로는 활용이 좀 힘들어지겠죠, 이걸 찍게 되면. 자, 회오리 걸음입니다. 이것도 딜 스킬인 역류 스킬 중에 하나고 재빠른 손놀림, 역류, 초고속 회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홀딩이에요. 그리고 막타가 셉니다. 막타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 무지성으로 빠르게 스킬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초고속 회전을 찍어놨습니다. 1특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시면 됩니다. 룬은 심판을 꽂았어요. 자, 몰아치기입니다. 몰아치기도 역시나 딜 스킬이고 역류, 우레, 공간배기를 채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1특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재빠른 솔로님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2기류 세팅이기 때문에 저는 역류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돌개바람입니다. 국밥이죠? 몹의 치명타 저항률을 깎는 그런 스킬이에요. 급선 호출, 회전력 강화, 부메랑 우산이 있습니다.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룬은 단제를 꽂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심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좀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바람 송곳입니다. 요것도 이제 메인 딜 스킬 중에 하나고요. 이게 칼바람 다음으로 셉니다, 지금. 역류, 큰 샘 바람, 단일 공격을 채용 중입니다. 집중 룬을 꽂았어요. 자, 칼바람입니다. 화려한 움직임, 역류, 벼락 해서 요렇게 채용 중이고 룬은 집중을 꽂았습니다. 질풍을 꽂으셔도 돼요. 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집중 룬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캐릭터 레벨업이 되고 그리고 마나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집중을 빼고 질풍을 넣는 방향 혹은 속행을 넣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저는 샘바람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포드가 기분 좋은 바람, 증기 획득, 대바람입니다. 룬은 풍요룬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속인 경우에 맥시멈 효율이 안 나와요. 지금 아디엔도 없고 기분 좋은 바람도 없으면 풀효율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질풍노도에 이속, 공속 영향 받으니까 딜에. 아덴이 꺼졌을 때 기분 좋은 바람을 켜주면서 그러면서 역류를 돌려주는
그래서 채용 중이에요. 만약에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펼치기, 내려찍기 1트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줘야 돼요. 대신 만화는 답도 안 나올 겁니다. 샘바람도 빼도 돼요. 각성기는 나르가의 칼날을 쓰고 있지만 사실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풍랑주의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딜 한타 몰 때는 상대의 치명타 저항을 깎아버리는 이 풍랑주의보도 괜찮아 보여요. 나르가의 칼날은 아덴 회복 스킬이면서 딜까지 바랄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이클을 보여드리면은 아덴 키고 단제 던지고 기류 터트리고 심판 터트리고 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킬트리의 주력 딜은 바람 송곳과 칼바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쿨이 올 때마다 딱딱딱딱 넣어주는 게 아주 핵심이다. 기류 스킬은 얘부터 돌려주면 좋습니다. 아덴 키고 우산 던지고 기류 쓰고 역류 쓰면서 심판 터트리고 칼바람 터쳐주고 다시 기류 쓰고 역류 쓰고 기류 쓰고 역류 쓰고 샘바람 한번 던져주고 우산 한번 던져주고요. 기류 쓰고 역류 쓰고 요런 식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기존 스킬보다는 딜 사이클을 압축해서 빨리 넣어줘야 되는 그런 스킬 트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약에 바뀐다면 아마 룬 정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당분간은 이제 이 스킬 사이클 고정해서 그냥 가져갈 것 같고요. 나중에 지배나 악몽 6셋이 나오면 좀 섞어가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성비나 아드레날린 혹은 저밭 이거 채용 여부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으니 취합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를 일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형화된 스킬 트리는 한두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